나는 거야. 맞아. 근데 이 사람들이 막말로 그 갤러리까지 가가지고 그 새끼들이 잡아가지고 족칠 수는 없잖아요. 시청자인데. 그러니까 너무 신경 안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막 일부분이라 생각하고 제가 무시 안 돼요. 이거 너무 신경 쓰지 맞아, 마세요, 맞아, 솔직히. 맞아. 아무말 그러다 보면 풍선도 안 쓰거든요. 과학이에요. 예. 부검은 과학입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이제 술만 먹으면 이 얘기를 하는데,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맨날 술만 먹으면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맞아,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팬인데, 내 팬인데 막 이렇게 글을 쓰면은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인간계에 그 너무 이제 안 휘둘리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진짜로 대권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거 뭐야? 네. 그전에는 좀 약간 신경을 써고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요새 둘 신경 안다 쓴다고요? 신경 안 써요. 싫어하네.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냥 이렇게 참고만 하는 거지 신경을 안 써요. 근데 그 참고가 무의식적으로 되게 스트레스 받잖아. 맞아 맞아 그런 게 그런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요즘에는 봉방개 보고 좀 약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동방개? 아니 이건 진짜 받을 만하다 이거는 진짜. 저분은 다 봤잖아요. 전 항상 다 보거든요 그날 그날. 아좀 받을 만해 진짜. 이거는 뭐 방송을 안 하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요기한 욕은 다 쳐먹고 방송을 켜요. 맞아 맞아. 민심이 근데 진짜 순식간에 변하지 않습니까? 봉준이 방송은? 그 봉방개는? 약간 흉맨들이 이런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봉준님이 오늘 방송을 좀 애매하게 껐어요. 네. 근데 자기들은 상관이 없어. 네. 오늘 뭐 봉준이 열심히 했느라고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대부분일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유전자 속에는 무박이 DNA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방송을 딱 켰는데 그 어그로꾼이 해명에 누르면 형님들도 자기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형이 하고 누르고 있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도 그냥 뭐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만 나오면 킹이 나오고 질만 나오면 사기 나오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 최초 유포자를 조지세요. 아니 근데 네. 내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최근에 진짜 방송 끝나고 네. 내가 그말 했잖아요. 어떤 말? 와 이거 진짜 너무 서운하다고 좀 약간 눈물 날것 같다고 그말한게 뭐냐면 그때 서면 야킹 했을 때 돼지의 새끼를 끝까 서면 야킹 했을 때 진짜 완전 99% 캐리 해줬는데 방송 끝나고 하니까 갑자기 막 진삭 도비가 되는 거야. 수고했다는 얘기 하나 아 맞아 맞아 그때 맞아 주차장에서 아나 그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솔직히 뭐 별풍선을 받고 막 야킹 나간 것도 아니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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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진짜 시청자들 재밌게 하려고 그냥 이제 딱한 건데 막 질삭도배가 되니까. 에 근데 형님들 이런 얘기하는데 좀 징징대지 마라 이런 말 진짜 섭섭해요 형님들. 이런 얘기를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술 먹을 때 하는 건데. 이것도 긴유관 얘기예요. 왜냐면 이것도 뭐 왜냐면 얘가 이런 얘기할 때 징징댄다고 하면 솔직히 기분 나쁘거든요, 맞죠? 방송 끝나면 우리끼리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기분 나쁠 거예요, 진짜. 아니 진짜로. 징징댄다고 하면 좀 그래. 그냥 속마음이 저한테만 하세요, 저한테만. 이제 좀 캐릭터가 잡힌 것 같아요. 이제 빼지도 못하겠어요, 이거. 아, 근데 맨날 하잖아라고 하는데 맨날 해도 안 고쳐지니까 내가 맨날 하는 거지. 근데 진짜 솔직히 저희 그날 야킹도 공지 잘못 올렸다가 아, 그쪽에 바로 그때. 노종룡 특집하고 이어가가지고 야킹 2시간 했잖아요. 아, 그니까. 근데 저도 이제 그때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형님들이 이제 저희 끝난다고 했을 때 되게 이제 좋은 말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질삭도배하더라고. 올해 뭐 이제 더 해라 뭐 약간 이런 아니 근데 뭐 저렇게 너무 맞아 할말 없어 없어 너부터 고쳐 진짜 18년 너부터 고쳐 18년 하라고 하는데 아 근데 제가 또 고치세요 제발 진짜 아 근데 아니 왜안 고치세요? 아니 그놈의 와이제가 몇달 동안 주문 안 하시는 거예요? 와이제 주문했어 아니 왜안 어떻게 돼요? 했어 진짜 아니 했어 먼저 좀 바뀌고 징징거리세요. 아, 저 점점 무섭네. 네가 더 무서워. 기는 더 무섭다. 아 이제 좀 이제 아, 채팅창을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니까. 역시. 안 그러면 이제 또 오늘 또 기분 좋게 술 마시고 또 질삭도배하면서 방종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또 제가 또 자는 방에서 힘들어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징징거렸나 본데. 아이고 참. 제가 잘못했네. 아. 고치세요, 제발. 아, 잘못을 인정하니까 바로 또 100개를. 역시, 아, 진짜 시청자분들. 아, 우리 또 재경이 누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재경이 누님.
재영이 누나 100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근데 정말 제가 좀 약간 너무 징징거렸는데 네. 진짜 뭐 이런 거는 좀 약간 안 좋은 상태인데 징징거리는 거면은 네. 진짜 안 좋은 투정인데 네. 지금 네.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좀 징징거리는 거는 진짜 네. 좋은 발전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굿바이 한번 해주시죠.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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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두 분 다 네. 자고 가실 거죠? 응? 자고 간다고? 너 자고 가. 너 자고 아니, 가야지. 아니 미루지 말라니까. 나? 아니 왜? 잘 데가 없잖아. 아니 저는 이제 왜 자고 가죠? 그러면 저는 또 9시 방송해야 되거든요 내일. 나도 왜요? 방송 낄 거예요. 아 저는 이제 항상. 아 둘 다 방송 낀다고 했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오전에 키거든요. 9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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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저는 진짜 켜요 형님. 아 자고 가세요. 아 자고 가지 마세요. 9시 둘 다 방송 킨다고 했습니다. 아, 저는 켜요 저는 켜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는 근데 약간 늦게 가기 때문에 플러스 1시간 정도 늦을 수는 있어요. 네, 저 늦을 수는 있어요. 아 그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켜요 형님. 저 오늘도 10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눈곱도 안 대고 와가지고 방송 켰어요. 인턴이 빠졌다고 욕할까봐. 아니 나는 9시에 방송 켜서 할 게 없는데. 할 게... 알았습니다. 피파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 내일은 제가 좀 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키세요. 아니 좀... 아니 아니 키세요. 아니 근데 여러분들 네. 이런 거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4월달부터는 진짜 피 터지게 할 겁니다 진짜로. 그럼 내일은 형 아침에 키시는 해장술 하세요. 응? 그럼 자고 가. 근데 제가 선전포고 하나 해도 됩니까? 뭐요? 저 4월달에 방송시간 무조건 1등 할 겁니다. 아, 진짜. 허언증이 아니라 전 진짜. 너 1등 못하면 어떻게 할 건데? 저 그때 240시간 할 거예요. 아. 하세요. 어쩌라고. 꽂지 마라, 내 제가. 아, 꽂지 마라. 아, 그렇긴 한데. 어쩌라고요. 아, 이제. 플러보다 누가 내가. 보면 뭐그냐 자기가 본인 스스로 한 줄 알겠는데. 받을 거 다 받아 놓고. 뭘 받을 거 받아. 다 받아놓고. 아니, 내기에서 솔직히 진 거잖아, 그거. 240시간 100개 받고 하는 건데, 뭐. 아니, 이게 내기에서 진 거잖아, 내기. 내기에서 진 거야. 그니까, 진짜, 그거 그 네 사정이지, 그거. 네, 그거. 뭐 어쩌라고요? 아니, 이게 뭐라? 아니, 이게 뭐라? 형님, 내일 아침에 키세요, 전 안 킵니다. 안 켜, 왜 안 켜? 아, 저는 좀, 이게 좀, 목도 나가고 해서 좀 쉬려고 내려. 아, 진짜 목이 진짜, 나 안 돌아와요. 아, 근데. 아니, 니가 켜야 돼요. 형님이 키시라니까요. 응? 형님이 키세요. 저도 그 방 들어가서 놀게요. 물타기 좀. 아, 없어요. 우리 방 물타기 없다니까. 제가 탈게요. 뭐라고요? 해. 잠? 술. 안 돼. 아침도 술. 뭐, 죽어요. 쌈사라로 좀 들어주세요. 오프닝 곡은. 뭐예요, 뭐예요. 방귀 좀 흔들기. 좀 해봤네. 방귀 좀 흔들기. 240시간 할 때 솔직히 말해서 어이가 없네. 어, 나 혼자 240시간 하면은 좀 약간 루즈한 면이 많기 때문에 네. 예, 여러분들 240시간 10일이거든요. 이틀마다 게스트가 다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자 있나요? 게스트? 있어요. 누구요? 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두 사람이 한 명입니까? 누굽니까? 응? 양팡인 곰? 그때는 저는 좀 빼주시죠. 제가 너무 이제 많이 왔습니다. 오 많이 컸다. 항상 갈 때 있겠습니다. 항상 갈 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새벽 3시라도 뛰어오겠습니다. 준비된 빚이 신입 빚에 기인답니다. 안 기대 뛰. 이거 진짜. 아 매주 좀 바꿔 진짜. 아저 매주 갈 때까지 할 건데. 여러분 저 나중에 2년 뒤에 아프리카에 상 받을 때도 반갑습니다 신입 빚에 기인답 안 기대 뛰. 안 기대. 서수길 대표님 앞에서. 아 진짜 미치겠네. 안 서기 뛰. 아이씨 진짜 웃긴다. 아 나 수길지 잘못했다고 베비진이 평생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수길지? 예. 아 계속 좋아할 거야. 좀 좀 해. 아 죽겠다.
아, 저 술 한 잔만 주시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진짜 집에 가면 또 3시 넘겠네. 지금 몇 시인데요? 자고 가. 아 근데 와 2시다 벌써. 아 오늘 진짜 진짜 아 계란찜이랑 김치찌개 진짜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 또 사장님한테 그거 못 해드립니까? 내일은 양식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어. 아니야 내일 말고 다음에요. 내일. 내일이라고 했다. 양식 양식이 뭡니까 이게? 양식? 양식 스테이크 이런 거 아니야? 까르보나라? 야마. 너 할 줄 아냐 그거 양치? 아 근데 아까부터 까르보나라 먹고 싶다. 까르보나라. 왜? 아니 아 제발 좀 바람 좀 일으키지 마세요. 아 왜 이렇게 무슨 바람보이야? 아 왜 이렇게 바람을 일으켜? 몰라 그냥 숨 쉬는 게 바로 전부 냄새. 아싸. 아 허리 아프다 진짜. 아 이게 그 뭐야? 아 이게 진짜 없죠, 진짜 이게 농담이야. 어제 좀 상호들 너무 허리 아파 진짜. 내일 와요. 진짜로? 게스트가 38만원짜리 한 개 먹어. 한 개? 어 어디 건데? 아 그럼 이거는 이제 어디 건데요? 그게 부장님이 앉아주시고 아, 어디 거? 너무 그냥 아레나 거. 아 아 그 프로 게이머들 하는 거? 그건 별로 안 좋다. 안 좋아 그? 아 나 이 의사는 CDG라던데. 전 CDG 이제 샀거든요 이번에. 저희 형님이 사주셔가지고 의사는 CDG 아닙니까? 나 의자 가옥거리야 가옥거리야. 무슨 아레나야 PC방에 갈 것이지. 시디즈가 좋은 겁니까 형님? 예, 네, 좋아요. 아 시디즈도 괜찮아요. 원래 듀오백이 거의 선점했었는데 시디즈가 많이 따라잡았어요. 시디즈가 좋아요. 거기는 의자만 하는 곳이라서. 아니 의자는 세 군데예요. 가구코리아도 있어. 니 가구코리아 모르지? 아예 몰라요. 몰라? 네. 그거 되게 좋아. 아 진짜요? PC방 그거 여러분 가구코리아 아시죠? 가구코리아 모르네. 뭐 형님 숙제방 강사세요? 숙제라니. 아 좋아 그거. 아 맞다. 며칠 전에 저보고 며칠 전에 저보고 네. 스폰 들어왔다고 자랑했었잖아요. 어? 아 그건 전화해봤는데요. 뭔데요? 거짓말했어. 나 귀였어? 남탈이란 거야 그거? 네. 뭐 거의 뭐 티키타 이런 거. 진짜 개웃겨. 아니 그게 뭐람? 당했어요. 내가 스마트콘 사장님한테 말해줄게. 아 됐습니다. 뭐 진짜요? 철구님도 저한테 스마트콘 할 거냐 물어보더라고요. 어 진짜로? 네, 예, 100만원에 구라치고 있네. 네 구라라고요. 아니 근데 진짜로 만약에 스마트 이제 스카이프로 스타하고 있는데 야 기우다 야 기우다 너 스마트콘 할래? 100만원에 할래? 라 내가 응 꺼져라니까 응 고마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100만원이면 내가 100만원을 안 받는데 네. 아니 내가 스폰 두 개 해줄게. 진짜로? 두 분 다. 뭐 해주는데? LG. 저 그냥 무료 아니야 이거? 맞아. 저거 LG 전화 11시. 아 저 괜찮아. 아 왜? 해. 나 줄게. 아 괜찮아요. 죽을래? 아이고. 뭐. 아니 근데 며칠 전에 아, 야, 와, 여유증님이 우리 철구 형님 여유증님 또 100개 팬가요. 아, 여유증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지 아시죠? 여유증이거든요. 아, 그러지 마 진짜로. 여유증 아세요 뭔지? 뭔지 모르는데. 짠. 진짜 모르는 거야? 모르는 것 같은데요. 좋은 건 아니야 그냥. 좋은 거야 여유증. 아, 내가 깜짝 놀랐던 게 며칠 전에 그 뭐야. 내가 이제 친구가 LG 대리점 차려가지고 지금 LG 그 배너 띄고 있잖아요. 네. 내 친구가 카톡이 왔어. 이게 보면은 파일을 보내줬잖아. 네. 이게 뭐냐면 스폰 내 이런 거? 아니 전화 내 방송 거. 보시는 그러니까 타고 들어간 거. 50대. 오. 50대. 50대 이제 그 아저씨께서 이제 아 봉준이 너무 팬이라고 너무 팬이라고 전해달라고 휴대폰 좀 이렇게 가족들끼리 다 바꾸고 싶다고 전화를 해주시면서 짱이네 봉준씨가. 아 나 진짜 너무 감동 먹었어. 이게 그 뭐야
다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이거를 진짜 들려드리고 싶은데 너무 길어가지고 못 들려드리는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 진짜 봉준이 요즘 너무 잘하고 있다고 전에 꼭 전해달라고 나 같은 50대들도 많이 보고 있다고. 스마트컴 사장님 아니에요? 진짜요? 아니, 아니겠지. 아니 이런 진짜 감동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니 왜 스마트컴 사장님은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니 스폰끼리 도와주는 거 감동 아닙니까? 아니 아니야 진짜야 진짜로. 아 근데 나 깜짝 놀랐어 진짜로. 야,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빠한테도 보내줬어 그 파일을 녹음한 걸로. 진짜 근데 진짜 이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뭔가 팬이 진짜 그 BJ가 하는 것까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아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거. 저도 진짜 딱 한 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방송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레드 이제 마이너 리그 이제 개회 나가서 우승 그 한 번 제가 우승 3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들도 참가하는 대회를 나갔는데 제가 그때 16강에서 탈락을 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저희 그때 아 말해. 저희 그때 여러 형님 중에 한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진짜 긴 장문의 카톡으로 이제 아마추어가 프로들을 이기는 걸 보는 모습이 자기가 이제 사회생활을 아둥바둥하면서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는 그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가지고 내 방송을 보는데요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왜? 예? 아니 아니 코를 고시길래. 코를 뭐라? 그랬습니다. 예. 왜 그러세요? 왜? 아니 저 죄송 잠깐 누워 왔다 됩니까? 왜요? 너무 허리가 아파. 아, 아니 남자 제가 또 형이 이거 앉으세요. 아니 됐습니다. 앉으세요. 저도 근데 진짜 허리 아프더라고. 아 죄송합니다. 이거 허리 아파요. 나 이거 허리 아픈 거 알아. 너무 아직 제가 장시간 앉을 때 허리 너무 아파요. 아 진짜로. 근데 제가 아까 전에 한 번 기억하죠. 저 진지하게 뭐라 했냐면 오른쪽 다리가 너무 저린다고. 아 이거 앉으면 네 맞아. 오른쪽 너무 너무 허리 아파 진짜로. 이거 앉으면 계속 앉아 있으면 허리 아파. 오른쪽 다리가 너무 저려 진짜. 똥냄새 난다고? 아 모르고 못했어. 아 발새로 빠른 건데 이거. 아 왜 그러세요? 똥냄새만 나겠어요? 그러면 닦고 하십시다. 아 여러분들 의자 내일 와요 여러분. 아니 의자 좀 몇 개 사라고 하는데 부서졌잖아. 아, 의자가 리액션 하다가 아 그래가지고 형 근데 아니, 1층에 안 들어오세요? 네? 1층에 안 들어오세요? 1층 의자 내 거기 어딨어? 형 이거 뭐 알아 럭키랑 비슷하더만. 아니 그 1층 근데 이게 우리 럭키 형님 좋은 게 뭐냐면 우리는 돈 드는 게 전기세밖에 없거든요. 여기도 전기세밖에 없어요. 아니 여기 다들은 다 따로 들어요. 여기 옛날 집이라 가지고 다 따로 들어. 난방비 이런 거 다 들어. 다 내주시잖아요. 확실해? 예. 네. 아 우리 또 철과 따랑이님께서도 하나 패드 감사합니다. 예. 근데 니 진짜 농담해. 기누다가 진짜 여기 오고 싶다고 했어요. 니가 진짜 그랬잖아. 왜냐 아. 밖에 나가 살면 아 좀 약간 아 진짜 아 진짜 왜냐면 이런 그 방향이 없다며. 진짜. 니가 그랬잖아 그때 준이 집에서. 귀엽다 귀여워 천들에. 진짜 아니 이런 방향이 없다고 해. 여기 그러니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막 여기 고개 돌려봐 고개. 아 여유증 맞네. 뭔지 몰라 뭔지. 여유증 뭐 좋은 거라니까요. 뭐... 아 우리 독점맨 또 하나. 여유를 하지. 여유증. 한잔 아시죠? 좀 여유롭다는 거죠. 좀 뭐 경제적인 뭐나. 짠. 아 근데 제가 그런 말 한 적은 있어요. 왜냐면 네. 여기가 솔직히 진짜 방송하기 좋은 곳이라서 만약에 1층이 가격이 진짜 합리적이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방송하고 싶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이제 아닙니다. 왜? 아니 뭐 일단 저는 이제 그럴 클래스가 안 되고 일단은 그런 클래스가 아니, 오늘, 안 된다. 오늘만 봐도 클래스 되잖아. 그래. 그 오늘 하루만이잖아. 아니 내일부터 또 그럴지 어떻게 알아? 그래 요즘 열심히 한다고. 이거 제일 잘 나가 요새. 어떻게 하냐고요? 전 알아요 안 될 거. 아이 안 될 거 안 나올 거야 이것도. 그래. 내일부터 안 할 거 아닙니다. 아니야 다 잘 돼 진짜로. 그냥 이거를 좀 사실 저희한테 싸게 임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냥 이 집을 사세요 그냥. 그럼 그러면 좋겠다. 얼마인데 얼마 안 하잖아요. 아니 이 옆에 집도 그냥 네가 사서 그냥 그 내뭐 비싸봤자 1억 하겠어요. 1억 하면 내 잘못 땡기면 되는데. 아 그럼 1억 2천인가? 1억?
뭐야 삼촌님 1억 2천 원 4천 정도 되지 4천?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아? 4,5천 정도? 아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이거 여기 진짜 다 살게 사가지고 좀 싸게 임대해 주세요 아 진짜로 아. 제가 돈 낼 테니까 좀 싸게 해주세요 싸게 전 안 낼게 어색했어 그렇게 하면 전 안 낼게요 아 진짜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 진짜로 내가 여기 진짜 여기 여기가 딱 내 가구거든요 내 가구 내 가구면 딱 다 되잖아 아 근데 요 밑에 집 진짜 얼마에 얼만데요? 확실하게? 응. 모르죠 솔직히 물어봐요 좀 500에 30 확실한 거야? 어 확실한 거 근데 그 소득세랑 전부 다 따로? 따로 그럼 한 달에 한 50 나오겠네 나오지 아 그럼 와 너무 비싸 근데 두 사람이 나눠서 내면 부담 안 되잖아 그 형이랑 후미님 들어오면 되겠네 응? 너랑 내가 봤을 때 너랑 그 후미야 들어오면 될 것 같아 아니 저는 안 돼 아니 근데 내가 아빠한테 물어봐가지고 좀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돼 싸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 하면 아 저 협상 잘합니다 내가 말을 할 테니까 그 형님이 들어오시면 제가 가서 이제 쇼 볼게요 목덕봉 주인이랑 아 니 잘해 그럼? 네 잘합니다 네? 제가 또 옛날에 가게 했지 않습니까? 무슨 가게 했네 저 이제 가끔 좀 말하면 또 망한 거 말해서 좀 가슴이 아파 어? 아 진짜로? 네 1년 했거든요 가게를 했어? 네 노점으로? 13평짜리 노점이요? 13평짜리 13평짜리? 어디서 했는데? 저 부산대 앞에서 다 아는데? 근데 이거 말하면 또 자꾸 망했다 그러니까 아니 뭐 사업 망할 수도 있지 망했어요 아니 그럼 그리고...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잠시만 아 때리지 마 아 말해 캐릭터 같아 무라이슈 무라이슈네 무라이슈 아니 저기서 자꾸 무랄무랄 하는데 나한테 너무 야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제 그거 직관했잖아요 무랄을 저는 무랄핏까지 봤거든요 이게 진짜 딱 잡은 핏이 딱 정확히 나오더라고 이렇게 아 진짜로? 알사탕 핏 알사탕 그 알사탕 핏이 나오더라고 형님도 그거 알죠? 알사탕 핏 큰 사탕 있잖아 큰 사탕 아 진짜 그 이제 볼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진짜 핏이 아, 거의 그냥 진짜 광대표 튀어나올까 너무 핏이 똑같아요 진짜 뭐라 왜 이렇게 구기나 그래 그 청포도 사탕 큰 거 아 그만해 진짜 아 진짜 크기 어느 정도인데요? 자 원래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씨 빵 왜 진짜 아니 똥 싸냐? 또 냄새로 왜 맡아 진짜 와 우리 민디 119님께서 100개 아 100개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아 감사드립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진짜 정신병 걸렸다. 아, 뭐 정신병이야. 아, 일로 와. 진심으로 진짜. 아, 진짜 이렇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님 진짜로. 아, 근데 진짜 제가 얼마 안 있었지만 그래도 오래 좀 붙어 있었잖아요. 네. 진짜 제일 많이 하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뭔데? 첫 번째 꼬긋. 이거는 진짜 제 인생을 걸고 말하는데 꼬긋은 아마 아, 인정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손이 어디로 가든. 항상 끝에 종착지는 코예요. 근데 이게 방법이 두 개 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진짜 자기가 맡고 싶은 냄새는 어떻게 맡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맡아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근데 약간 뭔가 아 이 냄새는 약간 익숙하지 않아서 약간 스치듯이 맡고 싶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 봤어요? 아까 이렇게 했잖아. 자기 약간 그 꼬근 냄새를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이성은 알아. 내가 이 냄새를 맡는 건 이상해. 근데 약간 뭔가 진짜 맡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약간 티 안 나게 이렇게 한다 말이에요. 아씨 아, 전문가네. 개그캠이네. 김봉주 전문가야 얘가. 개그캠이네. 아 아씨. 방송 중에서 빵꾸께서 몇 명 있을까 진짜로? 그걸 떠나서 이렇게 어색한 사이 빵꾸께서 몇 명 있을까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휴지 갖다 달라고 나체로 서 있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너 이 새끼들이 조용히 안 하나!
여기가 감전동이잖아요. 사상 옆이라서 동네가 무서워. 어 여기 조폭 많아. 아니 근데 내가 잘못한 겁니까? 내 집에서 옆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욕한 건데 제가 잘못한 겁니까? 원래 사상 가만히 있는데. 아 백궁에 감사드립니다. 백궁에 감사드립니다. 마! 니는 뭔데? 미친나. 니가 원래 무작인데. 도망쳐야 하나? 오지노만 시킨데. 아니 근데 저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지금 술 취해 있잖아요. 그럼 결국 똥바지는 제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 둘이 취해야 돼. 죄송합니다. 이제 괜찮아 한 잔 해. 짠. 진짜 여기가 감전동이라 사장 쪽이 좀 무서워요. 아 근데 애들이 좀 이게 내가 장난친 거예요. 애들이 그냥 맨날 지나가면서 싸워요. 그래서 맨날 하던 거라서 시청자들도 상관 안 쓸 거예요. 중요한 수업 되죠. 많이 취했네. 아 형님 저 안 취했네. 아 근데 진짜 많이 취하면 안 취했어요 형님. 미쳤다니. 진짜 많이 취하면 안 취했어요. 굳지 말고 요즘 잡아당기냐. 아씨 아 진짜 통할 거다 이제 보니까. 아하 아싸 안주 더 시켜. 네? 네 캠핑 잠시 갈게요. 아 일단 갑시다. 자 이제 패고 끝냅시다. 아니 그거 뭐야. 어 그건 물래요? 뭐 진짬뽕? 아니 아까 먹었잖아. 아니 그건 안성탐정이고. 아니 저는 안 먹어요. 아 우리 배불러. 배 터질 것 같아. 우리 아니, 지금 안주만 다섯 개야 지금. 아 저 배가 너무 불려. 에헤이 같이 아, 먹어. 아, 그럼 좀 보내주세요. 나도 같이 보내. 너무 피곤하. 아주 또 너무 이렇게 등받이지 않는가. 아. 오른쪽 다리 너무 저린다. 아 진짜. 그만 먹어. 알겠죠. 아 제가 술 취한 것 같습니까? 나 안 취한 것 같아요. 저 술 안 취해요 진짜로.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술 취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누가 진짜 술을 안 죽였으면 좋겠다 진짜. 취하나서 보고. 근데 시청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방종하라는 건 처음이다. 왜냐면 많이 좀 취한 것 같거든. 꼴보기 싫으니까. 어. 내가 좀 이따가 이제 한번 대화할 것 같거든. 원래 솔직히 진짜 술 취하고 이런 거 이제 꼴보기 싫거든요. 오, 진짜 근데 방금... 내가 볼 때 문빠갱님들이 어. 생각보다 좀 합리적인 것 같아. 열심히 하면 잘했다고 칭찬도 잘해주는 반면에 꼴보기 싫으면 꺼지라고도 하고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키라고도 하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진짜. 농담이야. 제가 한가 요새 한 일주일 정도 대해봤잖아요. 좀 합리적인 것 같아. 그래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괜찮은데 확실히 근데 내가 얘 보니까 초반에 내가 좀 빨리 먹잖아요. 네. 빨리 취하는 것 같아 확실히. 내가 뭐야? 빨리... 저거요? 어. 아니 취했다는 게 아니고 분위기에 취한다고. 네, 저는 진짜 술에 안 취합니다. 확실해? 네. 네. 안 취하지 합시다. 저. 그러니까 상벌이 좀 확실한 것 같아. 확실하지. 상벌이 좀 확실한 것 같아. 아 근데 맛있다 이거 프링크. 치즈류 아니야? 그래 음식 남기지 맙시다 진짜로. 너 맨날 남기지 않아? 먹방할 때? 제일 많이 남기. 우리는 나 진짜 농담해. 난 다 끓여 먹거든요 인간하면. 아까워가지고. 아 근데 요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유튜브 나왔던 걸 다시 보는데
저 얼마 전에 이제 그 삼작손 한 명 있지 않습니까? 누구? 삼작손 한 명 공진한 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왔잖아요. 네. 그때 와가지고 제가 올라가고 있는데 군복 입고 저 소총 들고 앞에서 예, 막 투항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방송을 다시 보게 됐는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욕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는데? 좀 미친놈 아니야? 근데 오늘 그거를 제가 다시 보기를 봤는데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황당하긴 하겠다 진짜. 네, 좀 미안하더라고 이제. 진짜 박철은 좀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농담이야. 만약 그때 진짜 포항 갔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근데 그때 갔어야 돼요. 지금도 가야 되고 왜냐면 인턴이라 가지고 제가 막 의견 제시를 하면 시청자분들이 아직까지는 잘 안 듣습니다. 많이 욕해요. 네. 비정규직 새끼가 찬박 더운박 가린다고. 아 그러게 지금 본방에 지금 1000명 넘게 계시는데 채팅이 너무 안 올라갑니다 진짜. 그러게. 나 주무시나? 아니면 이제 의리상 멀티뷰로 딴 거 보고 있는. 아 그래 그런 거야? 꼬장 부리는 거 노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수도 있어. 켜놓고 잠든 거. 이거 보다가 켜놓고 잡는 거 있잖아요. 다른 분 다 출근하시잖아요. 아예 취했어. 그 취했어. 근데 아까 내가 솔직히 말해서 일하거든. 아, 진짜 미안한데 진짜 내가 소주를 진짜 많이 탔어. 농담 아니고 소주를 진짜 이만큼 탔어. 그만큼 안 취할 수가 없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본 거야. 안 취하다고 하길래 이만큼 탔어. 아 보시죠 소주 이만큼 탔어 진짜. 이만큼 탔어 이만큼. 일부러 하도 자랑하길래 얼마큼 안 취한다 보려고 이만큼 탔거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나는 진짜 오늘 늦어갖고 자고 갈랬는데 자꾸 불안하다. 자고 가. 자고 가. 어, 너 좀 씻어 그러면. 자고 가. 형님도 자고 가요. 나? 그러면 샤워하는 소리가 나니까 우리 리스테린 하고 자. 리스테린 뭐야? 이거 이빨 감아 이게 이빨 감 그건 쉽잖아. 30초 하고 아 네 할게 알았어. 어. 오, 자고 가. 형도 자고 가 그러면. 응? 자고 가 형님 자고 가. 형 자고 가. 아, 네, 나는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네. 진짜, 진짜 죄송한데 내 얼굴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잠을 잘 못 자요 여기. 아 그럼 좀 잠을 설치세요. 그래. 아니 제가 진짜 잠을 나 자고 가. 잠을 잘 수가 없어 여기서. 내 예전 흥미랑 시대 들어. 손 치워. 아 자고 가. 자고 가요 형님. 내일 아침에 저랑 집밥 기선생 같이 합시다. 집밥 민성생. 형님 내일 양식 준비해야 되니까 그거 아까 전에 그 까르보나라 그 뭔데? 몰라? 뭔데? 그거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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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오늘 집밥 기선생 했을 때 시청자들 많이 봤어요? 2,000명 지코 형님 이겼어요 제가. 와 이야 제아콩? 와 집밥 기선생 진짜 오늘 흥했습니까? 아니 근데 존나 신노잼이었는데 형님들 그냥 의리로 봐줬어요. 아 진짜 내가 또 시키는 건 했거든요. 야. 그 형님들 내일 아침에 민구 형님이랑 자고 일어나서 양식으로 준비 딱 해놓고 주인님 깨우겠습니다. 솔직히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사장 열고 물총으로 쐈는데 쾌감이 쩔었거든요. 내 형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약간 서든한 느낌이세요. 제가 일부러 이제 방금 사장 열고 저격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쐈는데 일단 빵 날아가지고 콧구멍을 꽂히는데 와 쾌감이 그냥 막 살아있더라고요. 아 진짜로? 네. 아, 알겠습니다. 내 형님 그냥 갖다 보세요 대야에다가. 내일은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요. 수요일?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죠. 오늘? 오늘 뭐 하지? 오늘 그거 할까? 뭐? 아니요. 저 진짜 그 양식 딱 준비하고 가려고. 예, 양식 준비하고 진지하게 합시다. 같이 같이 합시다. 내일은 혼자 방송하세요, 제가. 내일 혼자 방송해야지. 그렇죠. 내일 또 혼자 하면서 조금 약간 체력 보충해 놓고 모레 또 합방 가야 또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영화 아 지금 내일 안 와? 네 아니요 그 목요일 노잼 오늘 지나고 내일이지. 네 노잼충이랑 가는 거. 아 영화야 무슨 하십니까 지금? 아니 노잼충은 맞잖아요. 내가 아까 진영환이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빨았네. 어쩌라고 뭐 제가 틀린 말했습니까? 뭐 신노잼이었다 요새 노잼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니 그럼 내일 진짜 좀 약간 스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아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오늘 다섯 개? 아 존나 빡치네 진짜. 와 나 야 왜 진짜 못하는 거냐 그럼? 아 근데 오늘 나도 깜짝 놀란 게 6분 컷 당하고요. 아 진짜요? 그리고 또 구차하게 졸렬하게 비겁하게 얍실하게 기아 한번 더 얻어놓고 소룡이 고작 잡고 성진한테 바로 또 바로? 아니 근데 그 뭐야 비참하셨어요. 박성진님이랑 할 때 내가 왜 졌지? 솔직히 질 게임은 아니었죠. 맞아 그렇게 진짜? 불리하진 않았고
왜냐면 본인이 일꾼 안 쉬고 뽕뽕 깼는데 타이밍 나온 건 솔직히 빌드 먹은 거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솔직히. 근데 못 막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 하는 거야, 그럼 진짜? 네가 네도 스타 좀 볼 줄 알잖아요. 아니 근데 보면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글쎄요. 손이 문제인가? 아니 그냥 뚱뚱해서 그런 것 같아. 뚱뚱해서 그냥 못해. 뚱뚱해서 못한. 뚱뚱해서 못한. 뚱뚱해서. 왜냐면 오늘도 박성진 성진이랑 할 때 초반에 넥서스 깨졌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는 둘 다 할만했어요. 맞아, 내가 할만했어. 왜냐면 테란이 다크란 리버 데뷔한다고 털에서 6개 박았거든요. 그 돈이 막말로 팩토리가 3개 늘어나는데 어쩌라고! 아 실먹는데 스타 얘기를 하고 앉아있네? 네가 먼저 꺼냈잖아. 막자 하시죠, 이제? 아, 오케이, 막자 합시다. 오케이. 빠이! 아, 형님들. 진짜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래서 욕을 먹는 거야. 네. 이렇게 뜬금없이 방종각 잡으니까. 그럼 너 혼자 해. 예? 혼자 해. 아니, 가시죠. 아, 가면니까 둘이 짰냐? 형님들 반갑습니다. 신입기자 김윤도입니다. 안 김윤띠? 형님들 오늘 방송 재밌으셨나요? 저는 솔직히 집에서 방출하다가 몰래 끌려왔지만 그래도 형님들이 민심상 너무 안주를 안 먹는다, 그리고 너무 둘이서 술 맞춰 먹는다라는 민심을 받들어가지고 제가 아주 안주를 쿰쩍쿰쩍 먹었습니다. 마치 군뚜기 마냥 쿰쩍쿰쩍 먹었는데 형님들 바지 벗자고요. 이거 내 방송 그냥 확 다 죽을까 그냥. 이래? 와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물알? 야! 나 진짜 봤어! 나 진짜 봤어! 야! 나 뭐야 이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형님 오늘 물알 쇼도 왔으니까 자고 가세요. 아니 근데 김광희 너 수술 했어 안 했어? 아 진짜로 했어요. 왜요? 근데 안 한 거 같아. 아 진짜. 야! 아! 아니 이게 물알? 아니 이게 물알? 미친놈이야. 얘 미쳤어 진짜. 형님들 그 오늘 민국이 형님 자고 가거든요. 내일 아침 한 10시쯤에 민국이 형님 방송 켜가지고 집밥 민성생 한번 하겠습니다. 놀러 와주세요. 집밥 민성생 내일 양식으로 할게요. 오늘은 한식에서 혹시 양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미친놈이네. 아니 진짜. 아 내 광대뼈 터지겠다 진짜. 웃겨가지고. 아 미칠 것 같다. 막자 하고 갑시다. 아니, 아침에 스테이크? 스테이크는 아침에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그 뭐 아 비싼 거 마음껏나 뭐. 형님 일단 자고 하세요 오늘. 니는? 내일 10시에 형님 방송을 킨다 했잖아요. 니는? 가야죠. 아 왜 가? 아 진짜 아 잠방에 짜증나. 어? 아 자 아 여기 자 자고 자 짜자 짠 짠 문바이. 아니 근데 저는 오늘 혼자 했는데 내일은 같이 해야 됩니까? 같이 해야죠. 제게 뭐랄? 이야 아씨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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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씨 뭐야 하지마라고. 아, 아, 좀 미치고. 내일 아침에 10시에서 10시 반 사이에 민국이 형님 방송 오세요. 민국이 형님 방송으로 켜가지고 양식으로. 아니, 야, 쟤 진짜 취한 거야. 야, 그만해, 진짜.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와, 나 진짜. 아, 형님들, 진짜 저희가 연기하는 거 같죠? 진짜로 한다니까요. 연기하면 이렇게 얼굴이 빨개질 수가 없어. 아. 내 얼굴 진짜 터질 것 같아. 술 먹으면 더 빨라지는 거야. 아, 나 눈 깜빡 놀랐네 진짜. 브라이 씨.
미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좋아하냐? 아니 근데 있잖아요 형, 진짜 진짜 극혐인 게 여기 BBQ 적혀있고 뒤에 뭐라 뒤에 뭐라 적혀있고 나? 어, 진짜 동네 바보 형 같아 앞에 다 묻혀놓고 도색 다 묻혀놓고 와 아, 미친 거 같아 무라이쇼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와 나 진짜 방송 접기 전에 이게 역한 뿌린다 와아 미치겠네 이게 무라이쇼 아 형이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아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진짜 보여주고 다 진짜 장난 아닌지 알까 진짜 핏이 거의 그 포도 초보도만 알사탕 느낌이죠 아니 진짜 핏이 핏이 진짜 초보도만 알사탕 핏이라니까 아 미치겠다 아 여러분들 아 진짜 오늘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로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약간 너무 오버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씨 어, 내일 뵐게요 여러분들 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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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일 뵙겠습니다 형님들 들어가세요 안녕